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한 연예인 인물 준비했습니다. 1950년 2월 자. 17일 남자입니다. 목이 잠긴다. 양반 사주를 드니까 목이 콱 잠겨버리네. 왜 이렇게 답답함이 많지? 이 남자야? 남자. 남자분? 이 양반 이 자체에 사주는 화려했어. 신령님들은 인간의 사주 팔자를 내려다보시는 거야. 사주로 푸는 게 아니고. 근데 젊어서는 많이 화려한 직업을 갖고도 살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름도 난리라는 사주야. 이름도 날렸는데 지금으로 둘러보 이 건강적으로도 많이 안 좋게 들어오는데 지금요? 예를 들어서 건강적으로 안 좋았다 좋았다 잘하면은 지병 같은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름 있는 병 좀 몸이 안 좋게 들어오시는데 왜 이렇게 마음도 딱 가라앉았냐? 왜 이렇게 막 웅성웅성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짜증이 난다. 번쩍 빛 빛도 막 팍 치고 올랐다가 또 딱 가라앉았다가 오만 가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계산을 많이 하고 있는 사주야 지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시네 할머니가. 머리가 아프시고 지금 봤을 때 운이 다 꺾여 있는 운이거든 지금. 신묘. 이분은 내년에 가셔도 건강적으로도 많이 안 좋아지고 구설적으로도 좀 많이 치고 들어오네. 이분 지금 구설 타고 있는 분 아니야? 구설 타고 있지. 사람 조심해라. 구설 조심해라. 망신 조심해라. 이런 답이 나오시네. 이분에 대해서 뭐가 궁금해서? 최근에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좀 어떻게 될지가 좀 이분 자체는 이제는 기운은 많이 꺾였어. 옛날에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운으로는 난다 긴다 하는 그런 기운도 흘렀을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예를 들어 초년에 중년에 지금은 말년의 운이거든. 말년의 운에서 기가 다 꺾여버리고 이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많이 새버렸어. 그리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어수선하게 들어올 때는 구설이 탓되든 망신이 탓되든 뭐가 있었던 지금 많이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해운이거든. 근데 내년에 가서는 개면년이지 내년에 가서는 건강적으로도 많이 안 좋게 치고 들어오네. 이분 자체가 먹을 거 입을 거 예를 들어 아주 막 없다 가난하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사람이 그래 누구나 다 기가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듯이 이렇게 해운을 지날 때마다 바뀌는 거거든. 근데 올해 들어서 있는 구설 없는 구설 굉장히 억울한 누명도 좀 써야 되는 해운이고 많이 지금 기가 꺾여 있는 해운이고 이럴 때 사람이 안 좋은 우환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미리 사람들부터 보는 눈초리부터가 달라지고 흐르는 기운이 안 좋은 기운부터 자꾸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돼 좋았다 나빴다 막 이런 형국이야. 내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좋은 마음으로라도 좋은 현상이 확 일어났다 빛이 확 났다 딱 가라앉는 그런 해운으로 보여 올해. 그리고 올해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신경 쓸 일이 많았어야 돼. 인간은 풍파도 많았어야 돼. 본인의 근심 걱정 속으로 생각하는 거 말 못하고 냉가슴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들어와라 하는 해운이거든. 돈으로도 좀 까먹었으라 해야 되는데 올해는 크게 활동하지 않지 이분. 지금은 그렇습니다. 기 꺾었어. 꺾였어. 난다긴다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네. 그래 안 그래요? 이름 물어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그 아주 그냥 내 명예가 있어라 재물도 있어라 이랬는데 이분 자체 부부 내우궁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결혼생활 가정 순탄치가 못했다. 사람이 밖에서 아무리 내가 명예가 나고 이름이 나고 빛이 난다 해도 안에 가정이란 테두리가 편안해야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거든. 근데 봤을 때는 아내 가정의 테두리가 평탄치를 못하고 일부종사 못하라는 사주고 이제 가면 갈수록 외로워. 외로운 사주거든. 노후에는. 그런 기운이 많이 흐르는 그런 걸로 보이시거든.
내년에는 몸 관리 좀 하셔야 되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름 있는 지병 같은 거 어? 발견이 되고 눈으로 볼 일이 있다 그러셔. 재물은 방군하지 않아. 막 부자 장자다가 아니고 재물은 막 이렇게 싸놓고 살지는 못한다 그래. 말년에 운에. 근데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 편치 않고 아직까지 뭔가 모르게 막 시끌시끌시끌시끌해. 이 머릿속으로 본인 생각에. 이 나이에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 일단 자체는 이제 건강이지. 건강이고 그냥 조용히 잔잔히 내 건강 지키면서 이렇게 사는 게 최우선이라고 봐. 내 노후에 가면 갈수록 내 인연줄은 좀 끊어졌어. 이게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여. 아 맞아요. 이혼했습니다. 안 보여. 어느 여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도 네. 솔직히 말해서 죽을 때까지 이제는 노후잖아 말년이잖아. 죽을 때까지 같이 옆에 있어줄 사람이 내 우궁에 안 보인다 이 말이야. 힘들다고 봐야지. 힘들다고 봐야지. 물론 이 정도 됐으면 좀 안쓰럽잖아. 이제는 고생도 했고 젊어서 화려했으면 뭐해. 가면 갈수록 자꾸 찌그러드는데 그런 마음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속상한 면도 많지. 솔직히 명예를 지고 재물도 지고 살던 사람들이 빛이 나던 사람들이 이렇게 노후로 가면서 이렇게 싹 기운이 꺾이잖아. 외로움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어. 그래서 어느 여자를 만나도 이제 한궁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노후에는 말년에는 좀 외롭다 하는 사주셔. 그럼 이런 경우가 좀 말년이 좋지 않다. 않지.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궁핍하다, 돈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막 입을 게 없다가 아니고 사람이 돈만 많다고 이 노후복이 좋다는 건 아니거든. 첫째는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가정이란 테두리가 안식처가 편안해야 돼. 근데 그게 부족해. 항상 뭔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들고 추워. 외로워 마음이. 그렇게 느껴져 신령님들이. 선생님 보시기에 노후복이 좋다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삶이라는 건 다 가지 각자 다르겠지. 본인들이 취향들이 다 다르니까. 근데 첫째는 이 정도 연세 됐으면 첫째는 건강이지. 건강이고 뭘 바라겠어요? 이 정도 나이 됐으면 내가 뿌려놓은 씨앗 자손들 평탄하게 걸어가는 길 보는 거고 마음 두 내우가 솔직히 갈 때 서로가 불쌍한 줄 알고 서로가 그냥 한맘 한뜻이 돼서 감싸주고 안아주고 의지가 돼야 되는데 이분은 젊어서 잘 살았다고 화려하게 살았다고 이분 젊어서 솔직히 깎아? 네. 젊었을 때 세상 여자가 다 내 여자야? 아 그런 루머들이 좀 있긴 했어요. 아니 지금 들어오시는 게 아. 세상 여자들이 다 나만 바라봐야 이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들어오셔. 그럼 뭐해? 천하 다 세상 여자 젊었을 때 내 여자였으면 뭐 말년에 가가지고 내 궁에 내 여자 하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외로운 거지. 돈 많다고 막 여기가 꽉 차진 않거든 죽을 때. 내가 이 정도 나이 되면 진짜로 마음 한마음이 돼서 끌고 갈 수 있고 내 옆에 앞으로도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의지가 될 수 있는 한 궁에 부부 궁에 같이 앉아 있는 게 안 보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외로워. 응? 자식들이 있으면 뭐하냐. 자식들이 있어도 솔직히 자손 공덕도 없어. 그냥 자손은 자손이니까 본인들 잘 살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된다고 봐. 이 사주 자체가 이 양반은 조금 외로워. 말년에 가면서 외로우라는 사주야. 네, 이분은 이제 이영하 씨입니다. 아까 딱 보니까 그렇게 들어오셔. 아, 응? 이분 지금 옛날에 얼마나 난다긴다 했어. 그래 안 그래? 여자들의 우상이었지. 아, 그 정도였어요? 전 그때는 그 시절. 그 시절 모르지 젊으니까. 어? 요즘 세대니까 이 양반은 모르는 거지. 옛날에는 진짜 젊은 사람들 이 세대에 갔을 때 우상이었지. 하, 저런 사람, 저런 남자 다 어느 여자들은 이때 한참 양반 날릴 때 그런 마음을 한 번씩 먹어봤을 때가 있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다 꺾였어. 좀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어간다. 요새 구설 좀 타잖아. 짜증난다. 진짜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 안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